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기는 푸르푸르푸르푸르푸르 푸켓입니다. 동남아에 거의 5년 만에 여행을 온 거더라고요. 비키니 입어 사지?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샵사이다에서 비키니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베이스가 LA인 이 샵사이다는요, 전 세계로 배송이 되는 몇 년 안 됐는데 엄청 유명해진 쇼핑몰이에요. 제가 비키니를 여러분 이번에 6개 샀거든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10만원 나왔습니다. 가격 실화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샵사이다 비키니를 한번 쭉 입어보고 소신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럼 푸켓에서 샵사이다 수영복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6개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비키니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원피스 수영복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가면 화장실에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체형은 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가장 조신하는 스타일부터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좀 길어요. 드로스트링 비치 스커트가 있는 플로럴 콘탁트 비키니 수영복 세트고요. 보시면 옆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좀 귀엽고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화면은 이렇게 다 세트로 오고요. 입어보면 굉장히 좀 얌전하고 잔잔한 스타일? 저는 여기 있는 수영복 다 S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상의는 조금 크고 하의는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이 샵사이다에서 나온 수영복들 중에 하의가 가장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궁뎅이를 가장 많이 가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좀 귀엽고 좀 무난무난한 스타일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고요. 참고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67cm인데 수영복 커버업 스커트 치고는 길이감이 좀 있더라고요. 하이웨이스트로 허리선이 잡혀져 있는데 아무래도 배꼽 위쪽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도 길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키가 좀 아담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중간에 오링이 들어간 보라색 비키니예요. 이거는 탑이랑 하이랑 개별 구매라서 각각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전부 다 S사이즈.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허리선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 제품은 이상한 게 상의는 꽉 끼고 하의는 좀 남는 거예요. 이상한 사이즈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보시면 탑에 달린 이 끈 부분이 너무 중앙 부분에 달려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것만 빼면 핏은 전체적으로는 예쁜 편이에요. 색상이 예뻐요. 이게 연보라색인데 니트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름을 잡아놨고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예쁜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하의가 허리선이 많이 높게 올라가 있기도 하고 저한테는 사이즈가 많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 뒤쪽이 뭔가 헐렁헐렁 거리는 듯한 느낌? 움직일 때마다 덜렁덜렁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위로 쭉 끌어올려서 입어야 되다 보니까 허리선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뒷모습 착용샷은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거. 궁뎅이 노출 지수로 따지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제품이 뭐 엽떡의 착한 맛이다! 라고 하면 이 연보라색 비키니는 초보 맛에서 덜 매운맛 사이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한 3분의 1 정도는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짜잔! 이 솔리드 오링 비키니 세트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풀네임은 솔리드 오링 프론트 타이드 비키니입니다. 이거는 세트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할인을 해서 11,879원. 근데 오늘 제가 산 것들 중에 그리고 입어본 것들 중에 가격 대비 퀄리티는 가장 좋다라고 느꼈어요. 제 것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감 퀄리티도 제일 깔끔했고 보통 비키니가 입다 보면 앞면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말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줄로 묶어서 조절을 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나한테 딱 맞게 핏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 제품도 하의가 무슨 쪼가리를 보냈죠? 팬티의 면이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사이즈에 딱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꼭 맞게 입어주면 핏은 좋아요. 뭐 이렇게 들리거나 헐렁헐렁 거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궁뎅이 노출이 상당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제품보다 엉덩이가 조금 더 보여요. 한 절반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노출 지수가 덜 매운맛에서 이 매운맛 사이 정도 아무튼 상당하다는 거. 아무튼 나의 엉덩이가 조금 더 빛을 보는 것만 상관이 없다면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입고 벗기도 편하고 오랫동안 입었을 때 가장 부담이 없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비키니인데요. 오링 타입의 텍스처 비키니 수영복입니다. 이 하늘색 수영복은 제가 세일을 해가지고 15,864원에 구매를 했어요. 솔직히 이런 디자인은 다른 데서 쇼핑을 하면 기본 2, 3만원대는 하잖아요. 근데 재질도 튼튼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잡혀
했어요. 아까 연보라색 비키니처럼 주름을 표현을 했고 거기다가 텍스처로 플로럴 디자인이 박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단조롭지 않도록 디테일 포인트를 많이 넣었어요. 색감도 되게 예쁘고 전체적으로 탁하지 않은 그런 하늘색 디자인이어서 뭐 야외 수영장이나 뭐 워터파크, 바닷가 다 어울리는 그런 색깔이고요. 이 제품이 유일하게 저는 상하이 핏도 다 잘 맞았습니다. 유일하게 사이즈로 성공한 제품. 근데 이것도 네 엉덩이 노출이 상당하다는 거. 나의 궁뎅이를 세상에 소개시키고 싶다. 더 넓은 세상으로 출세시켜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당장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노출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디자인으로는 굉장히 강추. 그리고 허리선도 높은 편이어서 어쨌든 다리가 정말 길어 보여요. 좀 아래쪽에 팬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커버업 스커트 같은 거 하나 걸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감 되게 깔끔하고 어쨌든 가성비 측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음은 핑크색의 체리 포인트가 귀여운 비키니 수영복인데요. 이게 사이다에서는 그나마 제일 비싼 제품들에 속하더라고요. 원래 소비자가가 21,300원인데 세일을 해서 16,014원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산 것들 중에 거의 비싸게 사서 실제로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얘는 일단 상하이 전체적으로 저한테 다 너무 크고요. 똑같은 S사이즈인데 어떤 건 딱 맞고 또 어떤 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제품이 굉장히 컸어요. 왜 같은 사이즈인데 가슴 둘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 제품이 앞쪽에 묶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고 길어서 가슴 부분을 잘 모아주질 못하고 하의도 끈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약하고 좀 가늘어서 뭐 하의도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뭐 지 맘대로 돌아가고 뭐 아주 난리였어요. 뭐 아래쪽에 제모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좀 제 기준에서는 아직은 좀 민망한? 제가 제 모습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좀 남사스러운 아이였고요. 사이즈가 딱 맞거나 좀 하의가 그래도 커버가 많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디자인 자체는 귀엽지만 좀 사이즈가 완전 실패였고 또 하의도 저한테는 좀 너무 저한테는 완전 실패. 앞쪽에 이 정도면 그냥 뭐 이게 뭐죠? 뭘 가리라는 거죠? 이럴 거면 그냥 입지 말지. 그냥 뭐하러 가려요 이거를. 그냥 자연주의로 다녀. 마지막으로 입어본 제품은요 되게 큐티 섹시 느낌의 홀터넥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이거 산 거 보고 저희 엄마가 오야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그냥 끈으로만 되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입은 걸 보시더니 저희 엄마 말 야 아까 체리 멋이기보다 이게 낫다. 이게 처음 받아보면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혀있고 끈으로 되어 있어서 야 이거 어떻게 입어 했는데 이게 보시면 주름도 다 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원하는 만큼 다 가릴 수가 있고 이게 되게 쫀쫀하고 생각보다 신축성이 좋아서 핏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펴가지고 이렇게 입어주면 의외로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약간 부들부들한 타월 재질 같은 거여서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좀 입고 있어도 좀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워터파크 입기 적절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해외여행 간다 하시면 완전 강추. 그냥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너무 끈이라 부담스러운데 하실 수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몸매도 좀 되게 예쁘게 보정해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한 사이즈 작게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의는 잘 맞는데 하의가 좀 크더라고요. 줄을 엄청 당겨서 묶어가지고 줄 되게 길죠 지금. 아무튼 이것도 사이즈에는 살짝 이슈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샵사이다 수영복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환불이 된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사이즈가 너무 안 맞거나 했던 거 두 개를 환불을 하려고 했어요. 앱에서 보니까 적립금 환불을 신청하면 그냥 스토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은 그대로 제가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 신기한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낯선 제도이긴 한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 편리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이즈 검수나 퀄리티 체크 같은 게 일관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은 그만큼 그냥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그걸 받아서 구매를 다시 할 수 있고 대신 적립금으로 구매를 한 제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것만 빼면 뭐 재질이나 디자인 퀄리티 면으로는 뭐 괜찮았습니다. 여행 가서 다양하게 수영복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의 리뷰가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재밌게 놀다 갈게요. 안녕!